한국이 폴란드 짓고 세계로 가다입니다. 지난 8월 15일이었죠. 폴란드 국군의 날,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열병식이 크게 열렸습니다. 1920년 바르샤바 전투에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의 침공에 맞서 싸워 이제 승전 이제 103주년을 기념해서 열리게 되었고요. 폴란드 내 군 지상 장비 한 200여 대, 항공기 100여 대가 동원됐고, 그리고 나토 회원국에서도 장병 2천여 명이 또 참가를 하면서 냉전이 종식된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로 기록이 됐습니다.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무기 가운데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나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 여러 가지 무기들이 열병식에 나왔는데, 또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이 나토 무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열병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K2하고 K9은 우리나라 육군의 대표적인 무기체계인데, 이 무기체계가 타국에 가서 세계인의 관심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도 영상에서 봤지만은 우리나라 FA-50 경공격기가 폴란드 하늘을 처음으로 날았는데, 전투기가 진짜 유럽 하늘 날은 건 또 이번이 또 처음이거든요. 우리나라 방산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폴란드 공군이 전략화가 되면 미국 29기는 이제 우크라이나로 공격될 텐데, 뭐 그런 계기에서 이번에 에어쇼까지 이렇게 펼친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자부심을 많이 느끼도 돼요. 사실 잠수함은 그 열병식을 못 나가요. 우리가 잠수함을 독일에서 가져온 지가 30년 됐어요. 그 전에는 잠수함을 갖고 싶어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염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잠수함을 갖기 전에는 서울에서 이제 국군을 퍼레이드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잠수함 모형을 가지고 몇 명이 들고 이렇게 간 적도 있고. 지금은 뭐 30년이 되니까 우리가 잠수함 만들어내잖아요. 잠수함 수출하고. 그래서 아마 육해 공군을 다 섭렵하는 탱크, 뭐 항공기, 잠수함 뭐 이렇게 되면은 많은 국가가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네, 아까 최 교수님께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규모 크게 폴란드가 열병식을 마련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불안한 거예요, 국민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거의 나토 모든 국가가 국방비를 GDP 2% 이상 올려라 그렇게 했어요, 지시를.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옆에서 막 계속 폭탄 떨어지고. 킬리닝그라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 해군 북해함대 기지가 있고 거기 바로 가깝거든. 폴란드하고 벨라루시 옆에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나토에 의존했는데 이제 우리가 돈 좀 더 투자해가지고 자체 방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벨라루스는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를 좀 비난했어요. 우리가 지금 전투에서 패배한 게 폴란드 때문이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군에게 무기를 공였기 때문에 졌다는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처럼 이제 벨라루스 폴란드가 무기 지원을 좀 주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압박하는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가 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번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대규모로 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국제 정세의 불안정한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내부 정치의 요소도 작용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올 10월이면 폴란드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의 현재 집권당인 이제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보수 우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안보 이슈를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또 궁금한 게, 폴란드 총선이 혹시 K-방산에 미칠 영향이나 파장이 있을까요? 야당에서는 왜 한국산 무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구매를 하냐, 특정 국가에 대한 어떤 특혜, 반감, 그 어떤 좀 그런 부분들이 적잖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정권이 바뀌게 됐을 때 우리 K-방산의 폴란드 수출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변수가 또 되지 않을까. 뭐 2차 사업이 지금 10월 이후에, 총선 이후에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안보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폴란드 자체가 지금 전력 증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유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폴란드는 이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 수렁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뭐 안진도 대통령의 어떤 필연적인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폴란드 현 정부는 유럽에 대한 갚아야 될 빚이 좀 적지 않은가, 유럽의 무기를 사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없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빚이 없다 보니까 현명하고 효율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예상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합리적인 판단은 결국은 가성비 있는 또 빠르게 조달받을 수 있는 무기를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과연 이 트렌드가 유지가 될까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납비가 이번에 굉장히 작용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북한이라는 상대를 두고 계속 성능 개량하고 해왔잖아요. 공장도 잘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신속하게 원하는 시간에 데리버리 해줄 수 있다 이거죠.